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초등학생이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영상을 편집해 올리면서 놀더라고요. 가끔은 라이브로 초성 퀴즈를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구독자의 반응이 빠지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반말 모드를 신청하고 다닙니다. 줄여서 반모. 댓글로 반모를 신청해서 서로 오케이 하면 말도 놓고 서로의 열렬한 구독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댓글을 달아야 할 의무가 생기죠. 이런 활동들을 불소라고 해요. 불타는 소통인데요. 왜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시절에 투다이 올리려고 서로 일촌병 막 반사하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가 유튜브에도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를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이용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유튜브를 다루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젠 전문적으로 유튜버를 하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올 한 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유튜버를 공개했는데 1등이 누구냐? 7살 라이언이에요. 토이스 리뷰를 운영하는 유튜버 라이언은 1년 만에 244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장난감을 언박싱하고 리뷰하는 간단한 영상들을 올리는데요. 구독자가 무려 1730만 명이나 됩니다. 영상당 뷰가 막 몇 억을 넘어가요. 라이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엄청나게 팔리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월마트와 함께 콜라보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한대요. 아시나요? 저희 과거 꼬미 언니 피켜! 이젠 헤이즈니 시대래요. 퀴즈 콘텐츠 애기들이 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난감 리뷰는 당연하고요. 먹방, 가방 공개, 방 공개, 엉뚱한 실험들, 아이돌 춤 커버까지 성인 유튜버들보다 더 다양한데요. 퀴즈 콘텐츠는 언어 장벽이 낮고 번역이 수월한 편이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도 쉽고요. 또 아이들 특성상 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상어가족 영어 버전은요 조회수 20억을 찍었대요. 와,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서 크잖아요. 그래서 모모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죠. 키즈 유튜브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이라네요. 저는 투니버스에서 좋아하는 만화 언제 하나 이렇게 TV 앞에서만 있었는데 시대가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안녕 라이언, 난 포미 언니야. 우리 밥 뭐 할까? 내가 먼저 할까?